갈비찜 양념장을 좀잘 만들어야 많은 분들이 아 갈비찜은 그래도 양념장 맛으로 많이 드시잖아요. 그렇죠, 그렇기 네. 때문에 요거 준비합니다. 요거 뭔지 아세요? 향을 맡아봐야 할 것 같은데 한번 맡아보실래요? 생각 아니에요? 오, 약간 뭐 감칠냄 약간 단맛 나죠? 네네네. 바로 사과즙인데요. 아, 만약에 아 추석 선물로 사과가 좀 많이 들어와서 사과를 갈아서 하면 안 될까요? 괜찮습니다. 근데 간 다음에 그걸 바로 넣지 마시고요. 꼭 국물을 쭉 짜서 즙을 넣으셔야 돼요. 아, 즙으로. 왜냐하면 사과 간 것까지 다 넣잖아요. 그럼 굉장히 탁해지고 지저분해지거든요. 네. 아. 그래서 꼭 즙만 넣으시고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요새 뭐 많이 농가에서 판매하시잖아요. 사과즙 그거예요. 그거에다가 이제 진간장 넣고요. 그 사과즙 그 팩으로 파는 그런 것도 우리가 그거 넣으셔도 돼요. 그다음에 요게 뭐냐 하면은요. 매실청. 아, 단맛도 좀 네. 주고. 그 다음에 갈비찜에는요, 무엇보다 흰설탕 넣는 게 아니라 이렇게 흑설탕 넣어. 아. 그래야 색감이 훨씬 더 좋거든요. 아, 맛보다는 색감 때문에 이제 그걸 네. 쓰는 건가요? 흑설탕 넣고요. 그리고 저는 여기다가 생강가루 좀 넣습니다. 네, 생강가루. 생강가루구나. 그리고 요거 청양고추를 꼭 넣으셔야 돼요. 청양고추를 꼭 넣어야 고기에 잡내가 없고 굉장히 맛있어져요. 네. 그 다음에 마늘. 같이 그냥 갈아주세요. 선생님, 이거는 혹시 안 썰고 이렇게 부셔 넣는 건 이유가 있나요? 아, 요거요? 네네. 그냥 이렇게 넣어도 잘 갈려요. 아, 갈리니까. 네. 아, 예, 예. 자, 곱게 갈을게요. 아. 곱게 갈아주시면 돼요. 이건 뭐 시간이 따로 없이 그냥 곱게 갈리는 것만 네. 보고 꺼내면 돼요. 왜냐하면 마늘하고 청양고추만 갈리면 되니까. 오. 자, 다 됐어요. 그랬으면 이제 요거 갖고 이제 준비를 하는데 자 네. 여기 냄비에다가요 요거 고기를 담으세요. 그리고 불을 켜요. 센 불입니다. 아, 뭐 기름을 두르거나 그런 게 아니라 네. 그냥 그대로. 왜냐하면 뭐, 기름을 두르지 않아요. 왜냐하면 네, 네. 돼지갈비에서 여기에 지금 다 근육이랑 힘줄이랑 여기 지방분이 조금 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. 아. 물도 안 넣어요. 네. 왜 안 넣냐면 요거 넣으면 돼요. 양념장. 네. 아, 그 양념장을 넣고 볶아요. 먼저. 그러면 간이 쏙 배이거든요. 아, 먼저 볶는구나. 네. 내려 주시고요. 네. 요걸 볶아 주세요. 근데 요거 볶을 때 우리가 뭘 같이 넣으면 훨씬 더 좋으냐 하면은요, 바로 요거예요. 양파. 양파. 그래. 그쵸? 무. 요거 딱딱하잖아요. 그러니까 먼저. 그 다음에 당근까지. 네. 요걸 볶아주세요. 저는 그 무가 밤인 줄 알았어요. 네. 전 토란 이런 건 줄 알았어요. 네. 저는 큰 마늘. 예. 그래서 아까 보면서. 많은 분들이 이 갈비찜을 드시다 보면 나 저거 밤 집어 먹어야지 먹다 보면 무 나와요. 근데 여기다가 밤 넣으셔도 되고요. 아 나는 조금 색스럽게 하고 싶어요. 그러시면 대추를 넣으셔도 괜찮은데 예, 대추는 통째로 넣지 마시고요. 꼭 안쪽에 있는 씨름 빼놓고 넣으셔야 돼요. 그래야 자칫하면 이 치아가 다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많이 볶아주세요. 볶는 건 어느 정도나 볶아야 돼요? 요거는요, 이 볶을 때 주의하실 게 뭐냐면, 요 돼지갈비의 살집 겉면이 약간 연하게 바뀌어야 돼요. 그래야 맛있거든요. 요렇게 볶아주세요. 아. 대충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감을 좀 잡게 시간은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되는지. 아, 시간은 센 불에서 볶으니까 보통은 한 3분에서 4분 정도 볶으시면 돼요. 오래 안 걸려요? 그러면 양념이 쏙 배이거든요. 근데 이렇게 양념이 배일 때 우리가 또 해야 될 게 있어요. 네. 바로 뭐냐 하면 요거예요. 표고버섯. 버섯. 생표고버섯을 이렇게 넣잖아요. 그럼 표고버섯에서 향이 올라오니까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. 자, 그래서 요걸 이렇게 볶아요. 네. 자, 그랬으면 여기서 이제 제가 아주 제 비법 중에서도 고급 비법이 하나 나갑니다. 아, 뭐 있습니까? 네, 뭐 네. 있어요. 바로 뭐냐 하면, 아, 이따가 놔주시면 돼요. 네. 뭐냐 하면 바로 요거예요. 요거 무슨 물인지 아세요, 철규 씨? 아, 밑에 지금 뭐, 이거 뭐 깔려있는 것만 봐도 다시마, 다신 거 아니에요? 네, 맞아요. 다시마. 요 다시마 우린 물을 두 컵 정도를 넣으세요. 아. 여기에다가. 그냥 이거는 왜 넣는 건가요? 다시마가요.
돼지갈비의 맛을 훨씬 더 감칠맛 있게 할 뿐만 아니라 훨씬 더 갈비살을 쫀득쫀득하게 만들거든요. 아. 그렇기 때문에 다시마 우린물을 넣고 요거를 끓이시면 돼요. 네. 자, 끓여서 한 어느 정도 끓이냐 하면 돼지갈비찜은 이렇게 센 불에서 끓어오를 때 뚜껑을 덮어서 중약불로, 중간불로 해서 보통 한 40분 정도 익힙니다. 근데 이제 요게 양이 너무 많다. 그러면 한 50분 정도 익히셔야 되고요. 보통은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익혀요.